마스크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은 코로나일구겠지만 이전에는 미세먼지였죠. 한동안 잊고 설던 미세먼지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그동안 잘 팔리지 않던 공기청정기의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와 공기청정기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게 된게또 꽤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입고 있던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코로나에 좀 밀렸던 것 같은데 아니면 실제로 공기질이 지금 더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렇죠.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지난해 전국 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등급을 넘은 날이 17일이었는데요. 예. 이 수치는 2021년보다는 2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은 전국단위 관측 을 시작한 2 0 1 5년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었던 날이 62일 이상이었고요. 2016년에 62일이었고 2017년에 60일, 2018년 59일로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47일로 다수출었고 이후 2020년에 26일, 2021년에 23일로 줄더니. 2022년에 17일로 아주 크게 감소한 것이죠. 나품미수가 7년 만에 73%가 줄어든 건데요. 그리고 또 2022년 전국 초미성원지 수준이 조민 날은 180일이었고요. 보통인 날은 168일이었는데요. 평균 초미성원지 농도는 세조미터당 18 마이크로램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보다는 31%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예. 궁금한 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고 낮은 지역인 어딘지가 궁금하고요. 이렇게 또 농도가 낮아진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일단 이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예. 경기도, 그다음에 충북, 충남이었고요. 예. 제일 낮은 곳은 제주,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로만 보면은 어 제주에 사는 곳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서울은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아진 원인은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했던 것이 농도 감소에 기여했다고 환경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또 작년 장마 때 중부지방으로 비가 많이 내렸던 것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년에 비해서 황사 일수가 줄어들었고 대기가 정찬 일수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어 판단됐는데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것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 전년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종곱미터당1 마이크로 정도 감소를 했고요. 2015년보다는 무려 24 마이크로의 줄었는데 작년의 경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작년 3월 말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전면 통조가 됐었고요. 산업 생산이 위축되었던 것과 함께 작년 중국의 폭염이 기록적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 일부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맑은 공기, 맑은 하늘을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올 초에 미세먼지가 다시 지금 기생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청정기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7일부터 일단 8일까지 예. 어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뒤덮였는데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에다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더해지면서 농도가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세제곱미터당 250마이크로는 나쁨 기준보다도 무려 7배 이상 농도가 높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전북익산에서 최고 농도가 380 마이크로 오레미저 세종미터당 관측되면서 나쁨 농도보다 4.2배 정도 높은 고농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고요.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었죠.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좀 줄어들었던 국민들은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저희도 얼마 전부터 공기청정기 다시 틀기 시작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청정기가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 하면 막 잘 팔리고 호황을 누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영향을 그럼 주고 있는지 이게 좀 나옵니까? 일단 어 공기청정기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2019년. 예. 그때 이제 미세먼지 우리들이 대란이라고 부르죠. 네 그때였는데요. 이후 공기청정기 열풍이 시들었죠. 그다음 이번에 급격히 미세먼지가 나빠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났는데요. 전자랜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기청정기 판매가 그전 일주일과 비교했을 때31%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실내 공기주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판매력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공기청정기 판매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바로 반응하는 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구입했던 시기가 3, 4년 지나면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는 공기청정기 신상품들이 출시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항균이라든가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기능 이 있는 필터를 탑재한 이런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조명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스마트폰 충전기 등을 탑재함으로써 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관, 판매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증감을 어, 반복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판매 역시 주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몇 년새 잊고 살았던 불청객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나눠봤습니다. k 웨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